안녕하세요. 삶을 변화시켜주는 책, 또 숨겨진 보물과 같은 베스트북들의 주옥 같은 구절들을 소개해드리는 책 추천해주는 남자, 책추남의 오늘의 추천 도서는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원제는 The Soul of Money, 그래서 돈의 영혼인데요. 출판사에서 아주 멋지게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었습니다. 저자인 렌 트위스트는 40년 동안 국제적인 사회활동가로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억 원 이상의 개인기부 자선금을 모은 분이시고요. 40여 년 동안 세계적 규모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범세계적으로 벌인 기아 퇴치 운동으로 유엔에서 선정한 영예의 여성에 오르기도 했고, 또한 카탈리스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사업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 동안 그 많은 규모의 펀드레이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오신 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한 철학과 통찰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귀 기울이라, 그 끝없는 신비를 목격하라. 삶의 권태와 고통 속에는 환희와 기쁨도 깃들어 있으니 그 거룩한 하지만 숨겨진 인생길을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라.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 인생의 정점이며 삶은 그 자체가 은총이리니. 프레드릭 부흐너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유함이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만끽하고 그것을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구절도 있고요. 충분함은 알아채는 것이다. 우리가 희소성의 신화로부터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일단 무언가 부족하다는 희소성의 신화를 떨쳐버리고 나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난함의 두 단계 위 혹은 풍족함의 한 단계 아래가 아니다. 충분함은 또한 무언가가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험이며 선언이자 부족할 것도 넘치는 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충분함은 진리이다. 충분함은 삶과 돈, 돈으로 살수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준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원래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돌려놓으면 낭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보물을, 눈부신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충분함을 삶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돈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자원을 가져다 주는 흐름이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돈과의 관계가 두려움을 넘어 짜릿한 가능성으로 자리 잡는다. 충분함은 돈과의 관계, 자원과의 관계, 나아가 삶 자체와의 관계를 바꾸어준다. 나는 지금 봄베이의 거린들에게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자원이 덧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의 충만함을 모색하는 열망과 능력이 내재하며 그것이 우리가 봉착한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내적 자원을 향해 관심을 돌릴 때만 비로소 우리 내부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자원의 부족함과 맞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의식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향해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생각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돈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부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영혼의 노력이 맺는 결실이다. 우리는 돈을 둘러싼 싸움에서 이러한 측면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하며 돈과 영혼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함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문제는 우리가 맺고 있는 돈과의 관계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배웠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집착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충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 구절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외적인 어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게 돼서 우리 내적인 풍요함을 놓치고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외적인 부족함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외적인 부와 내적인 부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이 됐던 내면의 부를 소진시키지 않고 그 풍요함을 인식하고 누리는 자세가 이 돈에 관한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풍요로워지는 돈의 철학. 위대한 환경론자 대너 매도우스는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바로 충분함의 법칙이라고 설파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은 필요하지도 않다. 땅도 충분하다. 물도 충분하다. 햇빛도 충분하다. 세상 만물은 적당한 크기까지 자란 다음 성장을 멈춘다. 우리의 행성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숙하며 다양화하며 진화한다. 덕분에 놀라운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정교함을 자랑하지만 결코 절대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희소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잡으려 하는 어리석음은 다를 바가 없다.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손에는 뭔가 가득 쥐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두렵고 공허하다. 두려움, 그리고 더 많은 것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돈의 철학을 생각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노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지금까지 거기에 묶여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해방된다. 그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지 그런 사실을 깨닫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면, 그 폭은 더욱 확장된다. 제 표현으로는, 에고 머니 게임에서 벗어나서, 셀프 머니 게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고가 가지고 있는 부족에 대한 심리, 탐욕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셀프의 우리 참나가 가지고 있는 풍요함을 중심으로 삶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셀프 머니 게임으로 훈련할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것은 좋은 동네에 자리한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으면 해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지금과 같은 돈의 문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실이다. 개인적인 관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특별한 재능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 그 재능이 더욱더 활짝 꽃을 피운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표현은 자유와 창의성을 확장시킨다. 특히 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을 더욱 확장시킨다. 감사는 충분함에 맥동하는 심장이다. 인생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부족한 것과 모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사람은 늘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부족한 것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집착을 퍼뜨린다. 돈에서 비롯되는 문제야 골칫거리에 집착하는 사람, 무언가가 부족하다, 많을수록 좋다, 원래부터 그랬다 하는 희소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평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럴수록 희소성의 폐해는 점점 큰 위력을 발휘할 뿐이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가짐을 이용해 돈과 관련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흔히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진리를 배웠다. 나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삶을 이어가기에 가야 할 이유조차 찾기 힘든 그런 곳에서 그러한 진리를 배웠다. 역시 에고 머니 게임을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죠. 이걸로는 부족해, 많을수록 좋아, 원래부터 그랬어라는 희소성의 사고방식에서 생겨난 관계는 지금 당장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한정짓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허위의 바탕을 둔 사고방식은 장기적인 생존,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관계는 충분함과 나눔, 다양성과 동반자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의 자원을 공유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러한 경험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방향으로 남들과 힘을 합치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충분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번영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협력의 관계는 서로의 독특한 재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협력의 관계는 우리가 들이쉬는 호흡과도 같다. 이러한 거는 요새 유니콘 기업이라는 아주 거대 기업들이 공유 경제라는 개념으로 우버라든가 아니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엄청난 사업들을 탄생시킨 것을 봤을 때 이 말이 얼마나 현실로 다가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강조한다. 충분한 힘을 가진 상대방과 맞부딪히지 않으면 효과적인 실적을 거둘 수 없다. 성공적인 경쟁의 보상은 성장으로 나타난다. 상대방을 하나하나 잡아먹음으로써 더 많은 상대방을 잡아먹을 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지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경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 경쟁자도 먹고 살 거리를 남겨주어라. 가능하면 경쟁하지 말고 협조하라. 서로가 서로의 꽃가루를 묻혀주고 키 작은 식물도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라. 영양분을 서로 나누어 먹고 구역을 공유하라. 경쟁에서 싹 터오르는 우월성도 있지만 협조에서 싹을 틔우는 우월성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께서는 아추아르 원주민들과 이제 일을 해오면서 듣게 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의 내용은 독수리와 콘도르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남미 대륙의 조술사와 지도자들은 다섯 번째 파차쿠티, 일 파차쿠티는 대략 5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시작될 무렵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독수리의 사람들과 콘도르의 사람들 사이에 통합의 기운이 무르익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언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 각자 다른 발전 경로를 밟아왔다. 독수리의 사람들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반면 콘도르의 사람들은 자연과 직관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이고 심미적이며 고도의 인식력을 가진 독수리의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 고차원적인 예술, 건축하고 조립하는 방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역사의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마음을 확장하는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상상하기 힘든 힘과 폭을 갖춘 기적적인 기술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그들이 이룩한 거대한 기술과 성과는 독수리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적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황폐해지고 존재 자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다. 반면 가슴과 영혼과 감각에 의존하며 자연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콘도르의 사람들은 직관력이 고도로 발달한다. 그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심오한 지혜, 자연과 지구의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 위대한 영혼이나 동식물과의 관계,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다양한 영적인 차원을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 등이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물질 세계와 더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식에 목말라 하고 독수리의 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시 존재 자체가 위협에 처할 만큼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독수리의 사람들이 바로 서구 문화를 나타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은 콘도르의 사람들에 해당한다. 예언에 의하면 바로 지금이 독수리의 사람들과 콘도르의 사람들 사이에 대통합의 기운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그들은 원래부터 한 형제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를 구원할 것이다. 독수리와 콘도르는 나란히 날개를 맞대고 같은 하늘을 함께 날아오를 것이며 파국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 지구에는 균형이 되돌아온다. 이러한 협력관계 없이 독수리도 콘도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킨 독수리와 마음의 지혜를 계승해온 콘도르의 업적이 똑같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둘이 서로 힘을 합칠 때에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예언은 현대인의 삶에도 의미심장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 과학기술과 물질이 판치치는 독수리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독수리와 콘도르의 이야기는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우화이며 충분함의 정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열쇠가 바로 협력의 관계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요새 과학과 영성이 만나고 있는 이러한 추세들을 너무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막 켄율버 같은 사상가의 등장이라든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든가 아니면 또 바이런 케이르티나 에크하르트 톨레 또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한 분들을 많이 또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일들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콘도르와 콘도르의 사람들
곤도르와 독수리의 사람들의 어떤 균형감과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독수리와 콘도르 또한 통합될 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우리 자신의 개인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대화, 상황에 대한 대화 속에서 살아간다.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대화, 원한과 분노와 복수에 대한 대화, 질투와 시기와 비교에 대한 대화에 집착하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능성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대화에 몰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나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단순히 내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생각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혹은 다른 사람을 상대로 나누는 대화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희소성에 바탕을 둔 대화는 불충분, 공허함, 두려움, 불신, 질투, 탐욕, 축적, 경쟁, 분열, 판단, 갈망, 자격, 통제, 분주, 생존, 외적인 부 등의 어휘로 이루어진다. 희소성에 바탕을 둔 대화는 에서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판해야 된다. 승리자와 패배자를 판가름 해내야 되고 양적인 성장에 흥분한다. 열망과 기대와 불만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인간 아니면 더 못한 인간으로 규정해야 된다. 더 심오한 방식으로 돈을 통해 인격을 드러내기보다는 돈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저는 이것을 에고 게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에서 셀프 게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충분함에 바탕을 둔 대화는 감사, 충만, 사랑, 신뢰, 존중, 기여, 신념, 연민, 통합, 전체, 헌신, 인정, 동반, 책임, 탄력성, 그리고 내적인 부 등의 어휘로 이루어진다. 충분함에 바탕을 둔 대화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에 감사하며 그러한 감사에 근거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한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포용한다.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며 통합과 가능성과 자원의 풍부함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리의 에너지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돈을 규정하게 된다. 바로 셀프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너무 멋진 돈에 관한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 양쪽을 다 보면서 가진 통찰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돈 걱정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법에 인용된 구절을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가진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텔라르 드 샤르댕.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신부님이자 철학자자 과학자셨던 분이시죠. 네. 이것도 이 책을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정말 돈이라는 것을 어떤 다른 각도에서 또 지금과 같은 너무 지나친 치우친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또 수많은 지금 변화와 수많은 테크놀로지들 속에서 새로운 세계들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일상에서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돈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과 가치와 통찰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책추남의 책으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원제는 The Soul of Money, 돈의 영혼입니다.